장보고 기념관 왔는데요. 진짜 기념관은 저쪽에 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해양생태공원만 봤어요. 그리고 장보고 기념관 안에는 시간이 5시 반까지만 입장 못해요. 그래서 오늘 장보고 기념관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에 와서 이 사자상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는 거북이가 이렇게 거북이가 있어요. 장보고 동상 하나 찍으려고요. 장보고 동상이 뒤에 이제 바다를 등지고 있네요. 바다가 보이죠? 뒤에 후광을 받으니까 인물이 조금 잘안 보일 것 같아요. 저 바다도 뒤에 바다 배경을 저쪽에는 신지대교가 보이고 이쪽에는 완도대교가 보이죠. 잘 만들었어요. 청해산까지. 장보고 천혜진 상당히 멋있게 잘 했네요. 청해진 장보고. 저쪽 청해산까지 멀리서 찍어. 청해사 그 장보고 사당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장보고가 완도 출신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상왕이 된게뭐뭐노 노략질하는 해적을 다 물리치고 한국이 아시아 뭐 중국 일본 네 한국이 해상권을 장악했던 무역으로도 세계를 떨쳤던 여기는 이제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운동기구도 많아요. 저기도 늘 오겠다고 해놓고는 오래간만에 온 거야. 여기 저기 장보고 동상이 저기서 보이네요. 가깝네. 요 밑에 바로 바다가 있다는 게참 매력이에요. 바다가 저쪽 보여. 타워도 보여. 완도 타워도 저 멀리 보이네요. 이제 빨리 이제 이제 가야 되겠다. 집에 가야 되겠어요. 여기.